오늘은 제리를 할 거예요. 오늘은 제리 할 겁니다. 제리를 음? 하기로 생각하신 이유가 뭔가요? 아, 제리요? 아, 제리를 왜 하려고 하냐면 여기 이제 지표를 보면은 이 밝은 제리가 있거든요. 밝은 제리. 근데 이게 숙률이 지금 다 앞에가 5자리인데 혼자 6이야. 61% 밝은 제리. 왜 그런 거 하니? 이 밝은이 라인 푸시, 라인 클리어만 좀 딸리지 체력 450에다가 공격력하고 공격속도는 스태틱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응? 가격이 좀 비싸지만 물론 표본이 적은 것도 있지만 스테이지 줘, 엑스 줘, 왜 찬물을 끼얹지? 그리고 이제 푸시는 루난의 허리케인으로 채워주는 요런 식으로다가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본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고 외국에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원딜계 그 모카씨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 한번 투입해 오겠습니다. 형 역시. 어, 야 잠깐만. 어 뭐야? 나 몰랐는데 발걸음 분쇄기에 이거 달려 있네. 키아맨 라인 푸시가 좋겠는데? 뭐야? 발걸음 분쇄기 하이템이 키아맨이 있잖아. 어 이러면은 스태틱 뺨 치겠는데? 맞잖아. 공격력은 야 공격력은 5차이 나거든 발걸음이랑. 발걸음 분석이랑 스태틱이랑 공격력 5차이 나고 그리고 공속 15%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격 공속을 좀 포기하고 2속까지 그리고 체력 450을 얻는 거야. 푸시력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야 잠깐 발걸음 분쇄기에 평타 치면 이동 속도 20% 20의 증가가 있으니까 이거 사실상 스태틱의 이동 속도 5%를 메꿀 수 있네. 미쳤다. 거기다가 발분 맞추면 2속 올라가네. 어 이거 안 갈 이유가 없는데 발분이? 아 진짜 이론적으로 공격력하고 공격속도만 잘리고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데? 공격력 딸리는 거는 쪼개기 갖다가 채우면 되는 거고 공속 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공속만 좀 딸리는데? 진지하게 존나 괜찮은데? 어떡하지 나 이거? 아니 미포 왜 툭 찍었냐고 라인 푸시 하려면 더블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딜교환이 하고 싶었어? 너 Q 찍어서 이래 먹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딜교환 개발리긴 했다. 아씨. 존나 발렸네. 딜교환. 이게 레리 2렙 때고 찔렀어야 되는데 2렙 직전에 찔러서 스킬쿨이 없어서 좀 망했다. 2렙 딱 대고 찔렀어야 되는데 선 2렙 확정이라. 아! 아파. 방금 풀로 물지? 아비오 집 가야겠다. 방금 딱 바드가 이제 뭔가 딜교환하는 거 눈치 못 채고 윗무빙하고 미포가 좀 무리해서 걸어놨을 때 딱! 이제 어차피 제리는 이거 병넘기 있어서 괜찮음. 병넘기 있어서 괜찮음. 왜 안 떠 이거? 지금 약간 존버 제리거든요? 티아맨 나오고 이 결이 사전 준비 이거 터지고 뭐 약간 이런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한 제리. 갱온 것 같은데? 뽀삐 냄새 왜 이렇게 나냐? 아 냄새 너무 심한데? 코를 찌르는데? 아 뽀삐 탑이잖아. 뭐야? 아군이 강했습니다. 쟤네 집 갈 것 같은데? 포션 안 먹어야지. 밀고 집 갈 듯? 뽀삐 탑이라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쟤네. 그죠? 집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존나 뒤에 있거나. 뽀삐 탑이어가지고
존내 티어야. 카이팅도 하지 마. 카이팅도 하지 마. 아, 딜견 나쁘진 않았어. 근데 이거 아리 오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좋아. 아, 방어 나이스. 아, 방어. 거꾸랑 호방. 호방 먹고 싶다. 아군이 다녔어. 아, 지금 끊기! 아, 나이스! 제리 하면은 약간 할 게 없어가지고 팀들을 응원만 하게 됨. 약간 할 거 없음, 초반에. 너 나 방어막 있는 거 몰랐구나. 야 근데 개변태냐 너? 어? 뭔 여기 숨어있어 원딜이. 뭐야 얘. 아니 미니언 미신 거 아니야 방금? 아니 왜 나한테 현상감이라도 걸렸어. 왜 이래 나한테. 막 다들 나 노리려고 막 존나 숨어있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어, 티어맷 이거, 나 근데 이거 잘 쓸 수 있을까? 티어맷하고 말보는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해볼게, 한번. 티어맷 첫 경험. 한번 이 쪼개기의 힘을 볼까? 쪼개기로 한번 라인 밀어볼게요. 쪼개기만으로 라인 밀기.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님들? 난 개사기인 것 같은데? 아니, 랩. 아니, 이거 지금 1200원짜리 하나면은 이 같은 템이라고 쳤을 때. 아, 티아맨 나 안 눌렀구나, 방금. 아, 맞다, 맞다. 그럼 이거보다 더 빨리 밀 수 있는 거네? 근데 안 익숙해서 그래. 그니까 1200원짜리 방금 라인 푸시면은 이걸로 치면은 곡괭이에다 담그면 라인 푸시. 그니까 잘 쳐줘봤자 징벌 정찰병이 세 총하고 꽁지기 라인 푸시거든. 이러면 엄청 빠른 건데?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어? 나 당분간 제리만 할 수도 있겠는데? 너무 괜찮은데? 써볼까 이거? 뭐야 얘. 나이스. 아 좋아요. 슬라우 슬라우 뽀삐 슬라우. 지금까지 뽀삐가 라인 망쳐놔서 딱 좋아. 야 10만원 주면 바로 읽지. 안 줄 거잖아. 니 그지잖아. 여태까지 1원도 후원 안 하고 무슨 미션이야 이 그지 녀석아. 응? 아 말이 심했나? 아 미안합니다. 와 라인 푸시 미쳤는데? 아니 야 이거 뭐 미쳤는데 진짜로? 아 근데 리신 닉네임 읽으라고 하는 건 너무 악질이잖아 솔직히. 어? 어디다가 쓰려고 편집해가지고 이거 읽으면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짜릿짜릿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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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진짜 누가 생각했냐, 이템 트리. 어디 나라냐? 또 유럽이야, 혹시? 어, 좋댔다. 나 너무 아파. 씨발. 씨발. 다시 풀로 넘어가려는 찰나? 뽀삐에요. 번개 같은 캐치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밟은 가면 좀 빠른가 더? 더 라임프시가 더 빨라져? 쪼개기 27 데미지에다가 초승달 100. 아, 라임프시가 더 좋아지진 않네. 이걸 간다고. 그냥 기존하고 똑같네, 라임프시는. 그러니까 이미 1200원부터 라임프시 먹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추가 라인 푸시는 루난으로 채워주는 거고. 근데 솔직히 나 루난까지 안 가도 될것 같긴 한데 뭐 안 갈 것도 없지. 미쳤는데 그냥 이거 라인 푸시. 그리고 이속도 빨라짐 Q 맞추면. 아니 나 진짜 이게 너무 좋은. 나 진짜 재림 할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좋은 템트리 발견한 적이 없는데? 아 진짜 좋아 이거. 푸시면 푸시. 지금 체력도 1900이거든 벌써? 미포가 체력이 1300임. 그니까 이거 그냥 앞대시 해가지고 발분 맞추면 끝이야. 왜냐면 내가 상대보다 체력이 훨씬 많아. 원래도 제리가 1대1에서는 되게 괜찮거든요? 레벨 6 넘어가면은. 근데 이거 발분 맞추고 체력 높은 상태에서 싸우면은 이게 뭐야? 아까 나랑 똑같은데? 아까 내가 용둥지에서 했던 행동 똑같이 하는데? 이게 장점이 또 뭐냐면은 그 대쉬를 안 쓰고 라인을 밀 수 있는 게 장점이. 원래는 대쉬 안 쓰면은 진짜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방금 대포 라인인데도 금방 지워지잖아. 이거 너무 장점이야 이건. 아 이걸 안 맞네. 아 이거 맞았으면 딴 건데. 와, 나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나? 아 이거 유튜브 올리지 말까? 씨발 나만 쓰고 싶은데? 어? 아니 피가 2200이라고 지금 레벨. 야 뽀삐가 1900인데 1850인데 내가 뽀삐보다 체력이 높아. 뽀삐가 레벨이 낮구나. 나서스 체력 몇이야? 나서스 체력 1800이야 내가 더 높아. 아니 이거 지금 사전 준비에다 결의까지 해놔가지고 지금 아니 이제 대쉬를 안 써도 되네 푸시하는 데다가. 이게 그리고 못 도망가 이렇게 하면은 발분 걸어버리면은 못 도망가. 도망을 만약에 풀을 썼다? 발분을 썼는데? 그럼 따라가지는 거야. 왜? 나는 발분 맞춰서 이속 증가 있고 평타 치면 이속 증가 있으니까 못 도망가 그냥 제리한테. 그냥 킬각 잡는 거 그냥 거의 스페셜 리스트인데 그냥?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뽀삐 체력 1900이야? 갈아갔는데? 내가 더 높은데? 맞짱 한번 뜰까? 한번 비벼볼래 나랑?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미쳤다 라인푸시. 어떡하냐 이거. 야 이 텐트리 어떡하지?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니 뭐 거의 뭐 11회야 이거. 이 정도면 대쉬를 안쓰고 이 정도면 대쉬 쓰면 그냥 사라지겠는데 라인? 대쉬 한번 써서 밀어볼까? W 안쓰고 대쉬만. 원래 W를 믿는 게 정석이거든요. 왜냐면은 대신 아껴놔야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급하게 내 라인 밀어야 돼. 사라지는데 내 라인? 근데 W로 미는 거는 약간 피해야 되는 거긴 함. 아, 나 풀 눌렀는데. 아, 나 이거 풀 빨리 눌렀어야 되는데, 반응했어야 되는데, 아. 아. 이런. 여기다가 철각공까지 가면은 진짜 변태인데. 근데 원래 제리가 무한헤드검 잘 안 가거든요? 원래 잘 안 가, 무한헤드검을. 그러니까 가도 되는데, 사실 피바라기 많이 올리거든. 3코어로. 그래서 피바라기 가가지고 보호막 얻어줄게요. 원래 내가 이거는 이번 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제리는 3코어 때 피바라기 많이 올려. 약간 지속 딜러여가지고. 그럼 이것까지 하면 2300에 피바라기 실드까지 하면은 체력 2560. 2560 정도? 거기다가 이제, 다음에는 무조건 인피 올려야 되니까. 아니면은 무한헤드검 올릴 거면은 4코어로 철각공 가고. 아. 나 올라감, 나 올라감. 아, 내려가자, 이거. 올라가? 올라가? 나 올라갈게, 올라가. 나 이제 좀 집중 좀 함. 이거.
집중 좀 해야겠어. 나이스. 미드 밀자고? 미드? 아니 탑에다 전령 깔고 미드 밀자고 그러면 어떡해. 가자 가자 이거 박치기하고 가자 그냥. 나이스 나서스 궁스 궁 풀렸네. 체력이 나보다 낫네. 분발 좀 해. 아는 씨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낮아. 레일 체력 몇이야? 뭐야 나보다 낫잖아. 열심히 좀 해요 다들.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낮아 다들. 그래 되겠어? 어? 나 피바라기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체력. 골배 체력 2700. 이 정도는 돼야 나랑 좀 3코어네. 아니 볼베 3코어인데 왜 소리 쳐? 볼베 잘 컸는데 끝까지 해보지. GG. 야 이거 진짜 좋다. 체력자극복 들면 안되겠다. 아 일단 체력자극복을 들면 안돼. 체력이 너무 높아. 아 이거 또 해야겠다. 이거 하면은 점수 좀 빨겠는데?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진짜 좋네. 체력자극복은 상대가 들어야 돼 이거. 아 야 너무 좋다 이거 진짜로. 뒷번 마냥 점수 쉽게 올리려 하네. 아니 아직 한 판밖에 안 했잖아. 아 이거 너프 당해. 빨리 해야 돼. 이거 100% 너프 당해 이거. 이거 조정 들어간다 이거. 어? 이거 대회에서 쓴다 이제. 곧 있으면 ACK에서 아 제리가 발가락을 분쇄하고 있어요. 어? 제리가 적진을 어? 앞디스를 어쩌저쩌고 어? 아 제리 물렸는데 아 안 죽어요. 어? 나온다고 이제.